오늘 이슈는 낙태죄, 칭찬거래, 배그 실사판입니다. 2019년 4월 11일 또 하나의 역사적인 선고가 나왔습니다. 낙태죄 처벌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건데요. 헌법 불합치는 해당 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바로 효력이 없어지면 법적 공백이 생겨서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법 개정까지 시한을 두는 것을 말해요. 낙태죄 제정 66년 만의 일입니다. 지난 2012년 낙태죄 처벌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7년 만에 뒤집힌 거예요. 헌재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 임신 초기 낙태까지 전면 금지한 현행법이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었어요. 헌재는 여성의 임신 22주 내외를 낙태 허용 기간으로 제시했습니다. 산부인과 학회에서 이 시기를 기준으로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도 독자적으로 생존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현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당장 오늘부터 낙태가 합법화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 개정 시한인 2020년 12월까지는 낙태죄 처벌에 대한 효력이 유지되거든요. 여성단체들은 헌재 발표 이후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렸다라고 환영했고 종교단체들은 깊은 유감을 표명해 찬반 논란은 여전합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임산부의 선택권을 아울러서 존중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는 앞으로 노력할 부분이 더 많겠죠. 와! 내 소시지 다 태워 먹었어. 어떡해? 와우. 네 가지 색이니까 네 가지 맛이 나겠는데? 스멜. 모니터 너머로 소시지 향. 너 진짜 짱이다. 식당 차려봐. 응? 뭐죠? 이 훈훈한 느낌? 요즘 중국 인터넷에서 유행하고 있는 새로운 거래입니다. 타오바오나 위챗에서 이런 칭찬 그룹을 찾을 수 있습니다. 채팅 관리자한테 일정 금액만 내면 칭찬러들이 달려와서 폭풍 칭찬을 해줍니다. 근데 조금 과장이 심한 것 같죠? 이게요, 맨날 싸우고 욕하고 이런 인터넷 문화에 지친 사람들이 아, 이제 그만하고 힐링타임이나 갖자 하고 시작한 거라서 그렇대요. 우리나라처럼 중국에도 힘들고 지친 20대들이 많다고 해요. 그럴 때 이렇게 익명 그룹에 다 털고 쫙 칭찬사를 받고 나면 그래, 나 혼자가 아니야! 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던 거죠. 여러분의 오늘 하루 일사일포에게 얘기해주세요. 제가 칭찬해드릴게요. 나 배그 좀 한다 하는 분들, 오늘 저녁은 치킨이 아니라 1억 5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금이 걸린 현실판 배틀그라운드가 열릴 예정입니다. 외국의 한 갑부가 무인도에서 배틀로얄 같은 서바이벌 게임을 열겠다고 했는데요. 참가자 100명이 하루 12시간씩 사흘 동안 캠핑을 하면서 안전하게 현실 패치된 무기 비비탄으로 게임을 하면 돼요. 여기서 살아남은 최후의 1위는 상금으로 10만 파운드를 받게 되죠. 지금은 게임을 설계할 디자이너를 찾고 있는데요. 페이가 6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디자인 능력자들도 솔깃하지 않나요? 이거 올해 잘 되면 앞으로 매년 열릴 수도 있대요. 여러분, 상금 받으면 저희를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저는 엄마, 아빠, 동생이랑 놀러 갈 거예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아, 구독과 좋아요 절대 잊지 말아요. 안녕!